호롱 머티리얼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과거에 이제 수소차가 한번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네. 과거에 급등을 한번 했다가 최근엔 조용했습니다. 그 대북 관련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좀 몰아가면서 이제 좀 주춤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만드는 수소차를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할인을 한다. 거기에다가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수소차를 만들 수,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인프라입니다. 충전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소를 310개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상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5월 말에 이 종목 호롱 머티리얼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를 네. 하시라고 한 3,200원 정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3,665원까지 올라왔어요. 한 10% 이상, 한 17%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상승을 했다가 눌린 구간에서 옆으로 흘러가는 구간에서 이제 돌려나가기 시작하면 힘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려나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쭉쭉쭉 가면서 전고점인 5,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앞으로도 좀 좋게 보셨어요. 수소차 관련한 코오롱 머티리얼 이렇게 투데이 핫차트 네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마지막 남은 종목이 이제 안암전자입니다. 네,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핫차트 종목들보다는 약간은 오늘 시세는 좀 약합니다. 오늘 시세는 약간 네. 약한데 그래도 오늘 핫차트로 뽑은 이유는 바로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지금 스마트 스피커가 많이 출시가 됐어요. 네.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그 KT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전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가지니 하면 네. 뭐 얘기하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근데 네, 음악 틀어줘 이러면 네, 나오고 말 잘 듣습니다. 말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써보셨나요? 네,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예. 단점은 뭐냐면 비슷한 억양이 나오면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듣고 그 대화 중에 끼어듭니다. 부르셨나요? 하고 끼어들어요. 그 네. 단점이 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피커의 이제 발전이다라고 본다면 예. 지금 카카오 그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의 그 어학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영어를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주고 이런 어학사전까지 다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이런 네.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피커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안암전자는 어디랑 연계가 돼 있냐면 삼성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이제 하만이라는 스피커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스피커 시장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안암전자는 이제 하만과의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 스피커를 만들게 된다면 안암전자는 당연히 거기에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스피커의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어느 회사가 주도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제껏 본다면은 가장 마케팅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서 1등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바로 삼성 쪽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암전자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스피커 관련돼서는 1인자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에서 눌림이 나오고 그걸 네. 다시 돌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코오롱 그 머티리얼즈를 제가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